안녕하십니까. 공구 브라더스입니다. 네. 지난 한 주도 또 잘 계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잘 보냈습니까? 네. 너무 잘 보냈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 3편까지 네. 드릴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네. 자, 저번 3편을 마지막으로 드릴은 끝났어요. 맞죠? 네네. 네. 그래서 자, 오늘은 4편이고요. 자, 4편째는 요 앞에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네. 보이시죠? 자, 요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4편부터는 타카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또 설명을 조금 드리고 또 쓰시는 분들한테 어떤 타카를 쓰시면 가장 좋을지 저희가 또 좋은 말씀을 드려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또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타카가 뭔지 타카. 알아요? 타카? 타카... 예. 네. 못을 쏘는 거 아닌가요? 못 쏘는 기계 아닌가요? 아, 그렇죠. 같은, 맞아요. 핀이나 네. 목 같은 거. 그 타카라는 게 가장 먼저 저희가 이제 타카라고 얘기를 하면은 네. 대부분 보시는 분들이나 누구나 이제 제일 먼저 스탬플러를 떠올리실 거예요. 스탬플러 알죠? 네네. 호치케스. 네네. 호치케스. 네. 근데 호치케스란 말은 이제 또 요것 또한 일본어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공구가 이제 우리가 식민지에서 이렇게 넘어와서 사용되다 보니까 일본어가 묻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또 저희 앞으로 또 우리나라가 또 더 잘 되게 하기 네.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일어는 안 쓰는 게 좋은 네. 것 같습니다. 네. 자, A4 용지나 종이 같은 거 우리가 집을 때 쓰는 게 스테플러잖아요. 네. 그것도 타카의 일종이에요. 자, 그래서 타카라는 것을 이제 용어적으로 먼저 설명을 좀 하고 들어가 보자면 타카 또한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드릴처럼 영어에서 왔어요. 타커. 타커. 예, 정확하게는 타커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타카 타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타카라고 되는 거고 이제 영어적인 사전적인 의미로 좀 보자면 시침질하는 행위, 시침질을 하는 사람, 시침질을 하는 기계 이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아니 영어 좀 하셨나 봐요. 아니 아니요, 영어는 잘 못해요. 땡큐. 네. 그래가지고 어떤 피사체에다가 그 피사체가 네. 이제 피사체라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힘을 가해지는 요 피사체. 네. 요 피사체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뭐 나무가 될 수도 있고 플라스틱이 될 수도 있고 콘크리트, 철 다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거에다가 못질하는 거. 그러니까 핀이나 목 같은 것을 탁 박는 거. 요런 행위를 하는 기계들을 타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네. 대충 이제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그 타카에 대해서 또 처음부터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서 시작할 텐데요. 자, 여기 보시면 네. 타카는 크게 또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네네. 자, 첫 번째 여기 보시면 그냥 아무런 어떤 기계적인 장치가 없어요. 그냥 네. 손으로만 합니다. 손으로 하는 손타카 혹은 건타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220 코드가 달려있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기타카입니다. 전기타카. 전기로 하는 전기타카. 맨 드릴에서 제가 설명 좀 드렸던 걸 덧붙이면 에너지원이 요건 전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린 요 손타카는 말 그대로 어떤 에너지원도 필요 없이 우리가 손으로 움직이는 힘으로만 작동하기 때문에 손타카고요. 네. 네. 수동적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타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타카가 여기 있는 것들인데요. 요거는 보시면 이제 에어타카입니다. 네. 자, 에어타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뭐가 있어야 되죠? 콤프레셔가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빙고 빙고. 네. 네. 콤프레셔라는 에너지원을 그러니까 콤프레셔에서 발생시키는 공기의 힘으로 압축된 공기의 힘으로 못질을 하는 기계가 요 이제 에어타카가 되겠는데요. 자, 네. 요 세 가지에 대한 설명을 오늘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손으로 하는 요 손타카인데요.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장점이 네. 장점이 가격이 싸요. 싸 보이네요. 예, 네, 가격이 싸고 그리고 뭐 가볍고 네. 그리고 어떤 장치도 필요가 없어요. 손만 있으면 돼요. 간편하게 쓰기. 네, 간편하게 쓰기에 좋고 그렇다고 힘이 약하냐? 그렇지만도 않아요. 이런 두꺼운 나무에도 박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종이는 물론이고 플라스틱 이 정도까지는 다 박을 수가 있어요. 그 대신 전기나 에어타카에 비해서 힘은 약해요. 어쩔 수가 없겠죠. 그건 네. 우리가 손으로 하다 보니까. 그 대신 요거 이제 또 단점 아닌 단점을 말씀을 좀 드리면 손으로 계속 해야 되다 보니까 손에 힘이 좀 많이 필요하게 돼요. 그러니까 장시간 사용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네. 팔에 무리가 많이 가요. 그런 단점이 있는 반면에 가격이 저렴하고 무게도 가볍고 휴대하기 편하고 네. 예.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쓰기에는 손타카가 이제 굉장히 유용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220코드를 꽂아서 사용하는 전기타카예요. 네. 네. 예, 이제 물론 이제 손으로 하는 손타카보다는 힘이 월등하게 세고, 네. 네. 그 대신 이제 에어타카보다는 타카핀의 종류가 조금 적어요. 타카핀. 모타카 모양 말이죠. 예, 타카의 모양인데요. 아, 타카핀의 모양. 아, 핀의 예. 모양. 핀이 이제 어디에 쓰느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타카핀의 모양이 다 달라요. 모양도 다르고, 길이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타카핀의 종류가 손타카보다는 많지만, 에어타카보다는 적어요. 근데 손타카보다는 힘이 세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콘센트만 있다면 어디서든지 작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꽤 유용하겠죠. 네. 굳이 이제 전기는 웬만하면 어디서든 다 있으니까.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네. 색깔도 이쁜데. 네. 자, 네. 이게 제일 좋아 보이네요. 네. 제일 타카죠, 그래서. 네. 자, 여기 보시면 요거는 이제 에어타카예요. 에어타카의 특징은. 네. 여기 보시면 밑에.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에어 컴프레셔에서 나오는 호수가 꽂힐 수 있도록 닛불, 네. 닛불에 순놈이 달려있어요. 자, 요 부분을 확인하시면 에어타카인지 전기타카인지 확인하기가 쉬울 거고요. 자, 요 에어타카를 조금 보시면 타카의 핀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타카의 핀에 따라서, 핀의 모양에 따라서 타카는 다 다르게 써야 돼요. 자, 다시 손타카의 경우는 핀 모양이 달라도 네. 하나로 다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4-in-1이라고 네 가지를 이 한 기계로 쓸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손타카. 자, 네네. 이건 손타카입니다. 손타카 같은 경우는 D자, U자, 1자, T자 이렇게 네 가지를 동시에 쓸 수 있는 반면에 자, 아까 전에 말씀드린 전기타카랑 에어타카는 핀은 호환이 돼요. 그러니까 서로 들어가는 핀의 모양과 길이나 네. 깊이나 이런 건 다 똑같아요. 네. 근데 단지 손타카랑 다른 점이 있다면 핀을 모양이 정해졌다면 한 가지 모양밖에 못 써요. 그런 이제 단점이라면 단점이겠지만 아무래도 굉장히 힘을 많이 발휘하고 이 정도를 쓰시겠다고 했을 때는 네네. 전문적으로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구비를 하실 거기 때문에 네. 타카 핀 하나의 모양만 쓸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네. 어, 그런데 네. 예전에 그 에어타카인데 네. 뭐 일자 핀과 디귿자 핀을 네.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좀 저가형 네. 타카도 제가 본 기억이 있거든요. 아, 그렇죠. 저도 그거 알아요. 근데 네. 제가 이제 왜 설명 안 드리냐면은 그게 이제 굉장히 고장률도 높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쓰는 에어타카 제가 처음에 다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한 가지 모양만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이 한 가지 모양만 쓸 수 있도록 만들어진 대부분의 에어타카보다 굉장히 내구성이 떨어져요. 힘도 약하고 고장도 많고 그렇다고 고장이 난다고 해서 AS 처리가 지금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이제 제일이라든가 영우라든가 뭐 네. 벡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비해서 AS가 굉장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쓰시는 것을 이제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네. 어떻게 보면은 쓰시는 분들한테 인정을 못 받았다고 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네. 이제 에어타카는 이제 핀의 모양이 다 정해져 있다라는 거. 이제 이 타카의 같은 경우는 뭐 디귿자를 쓸 수 있다. 요 타카는 일자를 쓸 수 있다. 이 타카는 실타카 핀을 쓸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핀 모양에 따라서 타카의 이름과 기계가 네네. 정해진다는 거. 그것만 네.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타카 핀에 대한 설명은 저희가 이제 다음 편 시간에 또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네. 타카핀의 이름과 그 타카핀을 쓰는 기계의 이름이 일맥상통한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또 다음에 설명드릴 거예요. 이제 네. 그걸 보시면 좀 더 타카에 대해서 깊게 알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네. 자, 오늘은 이제 우선 원초적으로 타카를 종류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눠봤었는데 네, 네. 대충 이제 조금 알겠어요. 대충? 네, 대충 조금 느낌이 옵니다. 네. 손타카는 네. 이제 값이 싸고 네. 그렇기 때문에 간편하게 네. 쓰시는 분들이 쓰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또 손타카는 대신에 네. 여러 가지 핀을 한 번에 쓸 수 있다라는 네, 한 번에 예. 또 쓸 수 있는 장점이 네네네. 있고 네. 대신에 근데 힘은 조금은 네. 떨어지기 때문에 뭐 콘크리트 작업은 안 되죠. 어려울 것 같고요. 안 되고. 네.
일단 전기 탁가는 또 이제 힘도 되고 네. 전기가 있는 곳이면 쓸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일반 분들이 좀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간편하게 쓰기에는 좋을 네. 것 같은데 네. 또 핀이 다양하지 않다고 했죠. 그렇죠. 이렇게 타카 핀의 종류가 다양하지는 네. 못해요. 전기 타카 같은 네. 경우는 또 에어보다 힘도 약간 그렇죠. 약간... 아무래도 에어는 네. 공기를 압축시켜서 순간적인 힘으로 발사하다 보니까 네. 전기 타카보다 힘이 세요. 그래서 능력이 전기 타카보다 훨씬 네. 센 능력을 가진 에어 타카를 타카들이 많거든요. 나중에 저희가 이제 다음 편에 설명하다 보면은 그럼 전기 타카는 네. 이제 에어 컴프레서 등 이게 좀 번거로우신 분들을 아, 그렇죠, 간단하게 그렇죠. 작업하시는 분들한테 좀 추천해 아, 좋죠. 그걸 추천해드릴 수 있죠. 에어 타카는 이제 전문적으로 네. 다양도로 쓰시는 분들 이제 네. 컴프레서도 들고 다니시면서 네. 이제 힘도 많이 써야 되고 콘크리트 네. 작업을 많이 하시고 뭐 다양도로 하시는 분들한테 좀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아시면은 요 세 네. 가지가 이제 타카의 종류다. 네. 이 정도로 이제 아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근데 네. 또 궁금한 게 제가 요즘에는 충전 공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야, 충전 대부분 다 선을 없애려고 하는 네네. 추세다 보니까 공구의 이제 흐름이. 예. 네네. 타카도 충전 타카가 네. 좀 있으면 네. 좋을 것 같은데 아직 보편적으로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것도 이제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네. 충전 타카는 우리나라에는 현재 없어요. 하지만 충전 타전기는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충전 타전기는 타카랑은 조금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는데 굳이 말하자면 충전 타카들이 뭐 네. 이렇게 깊이라든가 힘이 뭐 차로 쳐서 네, 네. 뭐 스파크다, 마티즈다 이 정도면 타전기 네.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그랜저 정도가 돼요. 굉장히 강한 힘을 발휘하고 깊이도 깊게 쏠 수 있는 네, 그런 네. 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 같은 경우는 충전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디월트라는 회사에서 디월트에서 네, 충전 네. 이제 그 타전기라는 게 나오고 있고요. 네, 네. 자, 근데 이제 굉장히 좋은 질문을 했는 게 충전 타카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에는 출시가 될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제가 이제 작년에 중국 워크숍을 갔었어요. 네. 미러키라는 브랜드에서 중국 워크숍을 갔었는데 거기에 갔었을 때 벌써 이미 충전 타카가 출시가 되어 있었어요. 미러키라는 회사에서 충전 타카가 출시가 되었는데 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못 들어오고 있냐면은 네. 타카의 핀이 네. 타카 핀이 또 지금 현재는 그 만들어진 타카에만 맞는 전용 핀을 써야 돼요. 그래서 지금 들어와 버리게 되면은 기존 에어 타카를 쓰시고 있는 분들을 겨냥해서 들어올 텐데 네. 타카 핀을 또 거기에 맞는 전용 타카 핀을 사야 되다 보니까 그게 개발 중이고 내년 초에는 우리나라에 네. 네. 들어올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에어타카를 쓰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좀 희소식일 수도 있어요. 컴프레셔를 안 들고 다녀도 되는데 이제 모든 타카들을 다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네, 저희도 이제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저희 손님들 중에서도 왜 빨리 출시가 안 되냐, 아니면 언제 나오냐 이렇게 묻는 분들도 많으신데 내년 초쯤에는 이제 선이 필요 없는 말 그대로 배터리를 장착해서 선이 필요 없이 쓸 수 있는 충전 타카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네, 저도 빨리 기다려지고 있고요. 네. 기대되네요. 네, 그 좋은 질문이었어요. 충전 타카 내년 초에 나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또 쓰시는 분들한테 유용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해서 타카의 종류, 네. 어떻게 타카를 쓰는지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눴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따라서 네. 타카 핀의 모양이 다 달라지겠죠. 네. 만약에 예를 들면 잠시만 요 두 개를 나무를 붙이고 싶어요. 네네. 그럼 일자 타카핀으로는 좀 힘들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럴 땐 디귿자 타카핀을 써요. 이런 식으로 쓰임새에 따라서 타카핀의 모양이 다 달라지는데 네네. 그 타카핀의 모양의 종류와 네. 그 다음에 그 모양의 종류가 달라짐에 따라서 타카핀도 달라진다는 거. 타카핀의 종류가 타카의 종류랑 일맥상통하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제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이해가 더 잘 되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네네. 그렇게 하고 이제 요 편을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공부 브라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